영월군의회 본회의장이 텅 비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 시작 시간이지만 회의장은 사람 한 명 없이 썰렁합니다. 영월군의회는 지난 19일 개회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일과 21일 이틀간 휴회를 결정했습니다. 22일 오전 다시 열리기로 했던 회의는 오후로 일정이 또 미뤄지며 파행됐습니다. 임시회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건 지난 6월 문을 연 이 영월 와이파크 관련 추가 예산 집행 문제 때문입니다. 영월군은 주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에 만든 술샘박물관이 콘텐츠 부족으로 방치되자 이를 미술관과 결합한 와이파크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예산 28억 원이 편성됐는데 영월군이 군의회와의 협의 없이 예산 26억 원을 추가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절차와 과정을 어기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영월군의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성과와 목적만 생각하여 허위와 기만을 하여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망각한 행정행위로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였으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라. 영월군은 오랫동안 박물관이 방치되어 온 상황에서 상반기 재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거의 그 최근 이제 오픈을 6월 달에 했는데 그 개관하기 한 3, 4월 정도 굉장히 이제 좀 바쁘게 일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간과를 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당초 계획이 없던 와이파크 리모델링 예산 26억 원은 지역 내 박물관 유지 관리와 전시관 물품 구입, 심지어는 별마루 천문대 주차장 조성과 주막거리 정비 예산 등을 전용해 충당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별도의 추가 예산 확보 대책이 없으면 올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휴회했던 임시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다시 정상화된 상황. 영월군의회는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영월군에 요구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선아입니다.